2020 K리그 공식 개막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총 7번 K리그 우승에 저력을 갖고 있는 전북 현대모터스. 올해 공식 개막전 상대팀은 수원 삼성 블루윈즈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2020 시즌 K리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텅 빈 서포터즈석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대형 현수막들로 채워졌는데요. 저희도 좀 걱정되는 게 그 처음 해보는 거라 무관중으로 어떻게 하면 좀 선수들에게 그라운드에 팬들이 있는 것처럼 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우리 서포터들이 응원했었던 이 응원가를 저희가 약 한 15곡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응원가를 좀 틀어드릴 예정이에요. 아쉬움 가득한 팬들을 위해 공식 개막전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비록 무관중이지만 전북의 선수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수원 삼성과의 경기는 우리 전북현대 아주 그 라이벌 매치거든요. 최근에 뭐 최근 5경기나 아니면 최근 10경기를 따져보더라도 오늘 상대방인 수원에게 그렇게 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발은 멈추질 않는데요. 케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인 이동국 선수가 후반전에 출전했습니다. 슈퍼맨의 등장으로 더욱 힘을 얻은 선수들. 결승골을 터트린 이동국 선수의 선전으로 전북 현대가 K리그 개막전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 경기장이 선수들과 관중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길 바라봅니다. 의료진들의 그런 감사한 그런 마음이나 고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 전에 만약에 어떤 선수가 넣더라도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